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전설의 페달 마샬의 슈레드 마스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슈레드 마스터는 마샬 최초의 하이 게인 페달이었으며 90년대를 거쳐 음악신의 판도를 바꾼 페달입니다. 60주년 기념 재발매된 슈레드 마스터는 오리지널 사운드를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골드 컬러의 모델명, 융기된 마샬 로고 및 견고한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복원했다. 이 60주년이 이 슈레드 마스터가 출시된 지 60주년이 아니고요. 마샬 60주년을 그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슈레드 마스터는 90년대 초반 발매가 됐고 이 저희가 이 굉장히 많이 다뤘던 블루스 브레이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슈레드 마스터와 블루스 브레이커를 함께 사용을 해서 사운드도 들려드릴 텐데 이 시리즈가 세 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스터, 네. 슈레드 마스터, 그리고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이 케이스가 다 똑같이 생겼고요. 노브 숫자는 다르지만 요 세 가지 모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죠.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면서 핫했었는데 이 다시 이 재발매가 됐습니다. 재발매가 되는데 보통 이 재발매가 될 때 사양이 좀 바뀐다든지 디자인이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감을 받아서 그 사운드를 복각을 했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마샬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제품이 아니라 1대1로 완벽하게 복원을 한 제품이다. 복각을 한 제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오리지널 모델이 재출시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프리디스토션 레벨을 설정합니다. 베이스, 컨투어, 트래블, 이펙트의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페달의 출력 레벨을 제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 슈레드 마스터가 워낙 유명한 페달이긴 하지만 네. 아티스트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애용을 했냐면 라디오헤드, 톰 욕과 이 자니 그린우드 굉장히 애용을 했던 페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텔레캐스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 팬더 트윈 리버브에다가 연결을 해서 슈레드 마스터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도 들어보고 라디오헤드의 이 곡도 살짝 들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레스폴로 연결해서 또 사운드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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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냐면 마샬 고유의 질감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도 당연히 마샬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최근에 나오는 그죠, 그죠. 몇몇 브랜드에서 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들레인지가 확 올라와서 밀도감 있게 밀어주는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들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도 이 힘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레벨은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은 게인 한번 좀 시원하게 네. 가볼까요? 게인도 한 여기까지 줘보고 네. 컨투어도 네. 좀 줘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제가 똑같은 리프를 쳐볼 테니까 컨투어를 네. 좀 보여봐 주시겠어요?
진짜 좋다. 그쵸. 그리고 이 컨투어 노브를 돌려보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느낌과는 또 달리 미들 대역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그죠, 그죠. 이 최근에 나오는 드라이브 페달들과 비교를 해도 밀도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페달은 분명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게인이 이 정도 와도 엄청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들으신 건 12시였었고 네. 그러면 좀 낮춰보죠. 네. 낮춰보고 레벨도 조금 더 줘볼게요. 소리가 엄청 따뜻합니다. 여기서 조금 나는 좀 시원하게 듣고 싶다 네. 하면 뭐 함이 엄청 깔려 있고 따뜻한데 또 하이가 잘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레벨을 많이 좀 한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아까는 이제 많이 가서 텔레캐스터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라디오 헤드의 저스트와 크립도 일부 맛을 봤는데 저희 쪽에 있는 저희 버즈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인데 맞아요. 이 제일 막내 친구가 이 텔레캐스터랑 이 슈레드 마스터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어? 진짜 라디오 헤드 그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기타를 바꾸고요. 네. 그럼 이제 시계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네? 두 가지의 이슈가 다시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무섭다던 텔레병과 그 잠시 어렸을 때 네? 사실 라디오헤드 팬들이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네? 국내에도 엄청나게 맞죠, 많잖아요. 맞죠. 그 잠시 잊고 있었던 그게 떠오르면서 아 텔레캐스터와 슈레드를 사야겠구나 이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마샬 JCM800에 연결한 상태고요. 네, 일단은 지금 JCM800에서는 지금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프리앰프는 지금 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뭐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기름지게 짝짝 감기고. 네?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12시에 났을 때 이 JCM800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있죠. 네? 그 프리를 적당히 줬을 때. 근데 거기에서 훨씬 더 묵직해지고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JCM800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뒤에 까끌까끌하게 떨어지는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확 두툼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요 정도만 줬는데도 확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게인을 조금만 더 높여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적게 되네요. 이 향수에 젖는다는 게 사운드가 올드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그 명반에서 들었던 그 특유의 마샬 개인 사운드 이게 완벽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앞서서 은총 씨가 뭐 팬더에도 연결을 해보고 마샬에도 연결을 해봤지만 이 개인 컨트롤을 조절을 해서 진짜 이 제품이야말로 프리부터 디스토션까지 굉장히 이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런 다재다능한 다용도 페달의 원조격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 이거 쓰면서 느낀 게 물론 저도 블루스 브레이커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을 네, 네. 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오히려 누굴 갖다 줘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좋아할 네네. 것 같아요. 그 이게 지금 와 이게 그러니까 시원한 질감부터 따뜻한 질감 그리고 카랑한 카랑카랑한 사운드부터 그 사운드부터 이 앙카야진 사운드부터 또 크리미한 것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넉넉하게 나와줄 때 나와주는데 그 또 따뜻하게 말아서 이제 로우 게인도로 나와줘야 될 때도 이질감이 없어요. 보통 이제 개인이 좀 이 정도로 시원하게 나와주는 페달들이 보면 로우 게인 갔을 때 좀 갑자기 툭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딱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샬은 마샬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그 레스폴과 그리고 이제 텔레캐스터 네. 이거는 스트랫에 묻혀도 맞습니다.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텔레에서 이 정도 나왔다? 뭐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는 뭐 딱히 뭐 체크 안 해봐도 좋을 정도로. 이거는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블루스 브레이커를 사셨던 분들이 뭔가 또 다시 귀가 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씨, 블루스 브레이커도 좋았는데 저것도 좋네? 이러면서 뭔가 그게 확 구매 욕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한 줄평 드릴게요. 네. 한 줄평 드리면, 누구든지 써도 쉽게 쓸수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분 추천드리고 추천하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퍼펙트한 올라운드 같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네. 이건 가요에도 써도 그렇죠. 되죠. 장르를 가리지 않고요. 정말 장르 가리지 않고, 그 가요에서 나오는 적당한 양의 드라이브 톤의 백킹 트랙과 아니면 솔로 라인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개인의 폭이 넓기 때문에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 프리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 컨투어 때문에 굉장히 까칠해지는, 그러니까 하드록이라든가 되게 장르적인 걸로 가야 될때 사운드 연출부터 굉장히 팝적인 그렇죠. 요소까지 확확 돼요. 단순하게 이제 3밴드 EQ에서 나오는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가변 폭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 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다양한 장르, 모든 장르에 어울린다라는 얘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헤비메탈을 할 때도 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프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힘이 있고 단단한 사운드가 완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맛집. 물론 이 페달 이전에도 다양한 드라이브 페달들이 많았고 디스토션도 많았고 이 프리부터 디스토션까지 사용할 수 있는 페달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양한 드라이브들이 아무래도 이 쉐레드 마스터라든지 블루스 브레이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 만나면 만날수록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외관도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저는 이 이런 거 외관 좋아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고 있으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나오는 예쁘고 이 컴팩트하고 이런 페달들과 섞어서 페달보드를 짜더라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쉐레드 마스터 꼭 한번 경험해 보실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들으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